끊기의 클래식한 몸으로 졸라 간지나지만 이번 올림피아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8위를 기록했어. 하지만 낙심해 있지 않고 내년 3월에 열리는 올림피아 다음으로 큰 아놀드 클래식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예정이야. 그리고 내년엔 탑3 가야지. 아무튼 웨슬리가 더 지리는 삼두근을 만들기 위해 하고 있는 운동 탑3를 알려준대. 첫째, 오버헤드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대부분의 프로열창들이 근성장의 핵심인 신장성 수축을 극대화하는 오버헤드 동작에 삼두 운동을 꼭 하듯이 웨슬리도 그런 목적으로 수행한대. 삼두 중에 특히 장두가 가장 많이 자극되는 운동이지. 어쨌든 덤벨보다 지속적인 긴장을 주는 케이블로 하는데 손목과 팔꿈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앵클 커프라는 발목 스트랩을 껴서 잡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 통증이 생기지 않게 팔이 굽혀지고 펴지는 방향과 케이블의 위치가 일치되게 몸을 옆으로 이동 후 살짝 틀어주는 거래. 많은 사람들이 왜 통증이 생기는지 묻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대. 즉 팔꿈치라는 고정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다른 방향에서 힘이 들어오면 비틀림이 생기며 통증을 유발하는 거지. 아무튼 동작할 때 팔을 쫙 펴지 않는 것도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는 꿀팁이래. 둘째, 사이드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번에는 외측두 위주의 타깃이야. 케이블을 최상단에 두고 하는데 외측두는 장두보다 작은 근육이라 가볍게 수행한대. 여기서도 발목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없다면 케이블을 잡고 해도 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팔의 이동 방향과 케이블의 방향을 맞게 하는 거야. 그래서 머신 옆에 최대한 붙어서 하면 좋은데 만약 떨어져서 하면 팔은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케이블은 측면으로도 당기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팔꿈치가 펼쳐지는 방향대로 단축과 신장을 하면 돼. 셋째, 케이블 푸시다운. 먼저 웨슬리는 사람들이 발을 잡고 운동할 때 왜 팔꿈치 통증을 겪는지 알려준대. 대부분 이런 스트레이트 발을 잡고 할 텐데 이게 자극이 정말 좋지만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팔이 펴지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달라 관절에 무리가 쌓여 망가지거나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해. 그래서 그는 이런 바에 앵클 커프를 달아서 손목과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고 하더라고. 손목을 신장 시 외회전, 단축 시 내외전하며 말이지. 그리고 팔은 일부러 벌리지 말고 몸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하래. 보너스, 머신 딥스. 웨슬리는 평소에 프레스 운동을 할 때 내측두는 알아서 먹기 때문에 따로 운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더 키우길 원한다면 삼두 타겟에 딥스로 하는 걸 추천한대. 대부분 이 머신이 가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앉아서 하는데 그립은 몸보다 살짝 뒤쪽으로 잡고 팔을 몸과 가깝게 두고 아래. 벌리고 하면 아랫가슴 타깃이니까. 그리고 신장 시에는 전완근 라인이 바와 수직이 되면서 팔꿈치가 90도가 될 만큼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단축 시에는 몸을 다시 뒤로 넣으며 강하게 수축하면 돼. 그리고 오늘 저녁 7시부터 모레 새벽 1시까지 마이프로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최대 80% 할인에 추가 할인 코드 입력 시 45% 추가 할인을 해주는 빅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대. 이런 슈퍼세일 기간에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제, 간식 등을 미리 쟁여두면 개이득인 거 알지? 이왕 구매할 때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아무튼 오늘의 머스라님은 여기까지야. 다들 시청해줘서 고맙고 오늘도 조심하며 뜨끈하도록 해.